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 오늘 일정이 빠듯하네요. 오래간만에 대면 오디션 하나 있고요. 그거 끝나고 촬영 하나 잡혔고, 그거 끝나고 미팅 하나 잡혀 있고, 와. 타이트합니다, 오늘 하루는. 뭐, 운 좋게 연속으로 촬영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이 피곤함. 감사하죠. 근데 오늘 촬영이 좀 많이 부담이 많이 가는 촬영이라서 많이 걱정이 되고 살짝 부담이 많이 가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대면 오디션 보러.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로 왔네요. 하하하.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 그냥 이거 어제 보내준다면서 오늘 12시 넘어서 보내줬네요. 그래서 오래오래 아침부터 확인하고 지정대사 연습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 약속을 안 지키네요. 아무튼 대사 외울게요. 오디션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난감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 근방이니까 여기서도 프로필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 투어 하러 잠깐 다녀올게요. 그런 것 같아요. 프로필 종이는 항상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하나라도 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니면서 이런 길 또 처음 보네요. 느낌이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한 군데 뿌리고 저는 밥 먹고 밥을 먹어야 되나? 지금 애매한데. 아무튼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그 다음 장소 잘 도착했고요. 이제 뭐 먹을 게 없나 좀 찾아보고, 그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간, 배고파서 생각이 안 나네요. 대사가 너무 많아요. 부담이 많이 가네요. 그래도 멀지 않고 집중하고 연습할게요.
드디어 촬영 장소에 왔습니다. 와, 오이 해가 떴는데 또 흐려지네요. 많이 쌀쌀합니다. 아무튼 많이 부담 가는 촬영이긴 한데 꿀찰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촬영하러 이동해 볼게요. 찍어 달라고 하시면 찍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굳이 안 찍어준다 그러면 저